네, 지금 시각 오전 6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 위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준 것은 특수활동비 삭감을 막기 위해서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. 검찰은 국정원이 대가를 바라고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최 의원의 소환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. 박상진 기자입니다. 지난 2014년 10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 원을 전하겠다고 보고해 이를 승인했다.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검찰 진술 내용입니다. 당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기재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. 이 전 원장은 이현수 전 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서울 모처에서 최 전 장관 측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현수 전 실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관련 증거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실제 기재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년보다 90억 원 늘어난 4,80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.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국정원이 최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1억 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산 편의를 바란 국정원의 로비라는 겁니다. 검찰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이병기 전 원장을 소환조사 중에 긴급체포한 이유를 최 전 장관 측과 관련 증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구속된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후반쯤 최경환 전 장관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SBS 박상진입니다.